안녕하세요. 지금 11월 18일 똑같은 날두번 찍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일이 주말이라서 다시 문 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번 연달아서 찍어봅니다. 이거는 아마 토요일 날 올라가지 싶어요. 여러분 제 시간대에 찍어서 드리지 못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캘리포니아 선셋이 나왔네요. 그나마 이 시간 이렇게 해가 지금 가려진 상태에서 찍으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아, 너무 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여기에서 해 가려지는 시간대가 좀 기네요. 아까 40분이었으니까 건한 시간을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와. 해가 겨울 되니까 추워질 때면 이쪽에는 해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잘 다져지는 거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아돌피. 아, 이 꽂혀있는 막대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죠? 아돌피도 물 들고 나면 정말 이쁩니다. 제가 예전에 아돌피 철화를 정말 잘 키우시는 분 거를 한번 봤는데요. 보면서 우와 했어요.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더라고요. 완전 이쁜 아이. 이 아이는 소울앤입니다. 와, 소울앤. 아, 칼리스토보다는 좀 정리되지 않은 얼굴이죠? 얼굴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너. 정리가 안 된다. 너무 그러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캐라리언. 아, 이 아이의 얼굴이 있어서 잘 찍는 게 힘드네요. 캐라리언. 아, 너무 이쁩니다. 캐라리언도, 아, 저기, 뭐죠? 캐라리언하고 크리스탈 로즈랑 너무 많이 닮았네요. 아, 이쁩니다. 요렇게 캐라리언 얼굴도 단수 얘는 이렇게 막 하엽지고 이런 게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키우는 조건 하에 얘는 그렇게 하엽이 많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봐도 이쁘고 요렇게 봐도 이쁩니다. 와, 요우새우. 아, 그 다음에 요우새우죠. 제가 좋아하는 요우새우. 이 아이. 아, 실물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 이쁜데. 아, 안 찍히네요. 안 찍힙니다. 아, 진짜 이쁘죠, 요우새우. 요우새우는 진짜 하나 더 만나면 데리고 가고 싶다는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시 만나지를 못했어요. 요우새우.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경매에. 제가 어디 농장에 막 들고 이러지를 못하니까, 경매에 나오나 싶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아, 다시금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가. 아, 진짜 이꽂이를 시도해봐야 되는데, 아, 입장이 아까워서 이꽂이도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아,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 초연.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서 이 아이 초연입니다. 아, 초연도 물 들고 나니까 얘가 참 이쁘던데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초연. 아,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이뻐서 꼴딱 넘어가는 정도의 미모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얘가 뮤즐리입니다. 뮤즐리 맞죠? 뮤즈인가? 뮤즐리? 이 아이 얼굴 진짜 많이 이뻐진 거예요. 아, 이뻐요. 얼굴이 타서 이렇게 날립니다. 밑에는 하엽질려고 하는 거 너무 지저분해서 가입밥을 내줬거든요. 근데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하엽도 더 이상 지지도 않고 얼음땡으로. 그다음에 물 먹고 난 다음에 좀애 얼굴이 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얘 찍을 때물못 먹어서 삐쩍 말라서 너무 볼품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수연. 아, 이쁘죠? 수연 너무 이쁘다. 저한테 수연이 지금 다 갔어요. 제가 물 관리 너무 못해주고 해서. 근데 이런 프릴 수연은 일반 뭐죠? 당인처럼 그렇게 키우니까 잘 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죠? 얘는 에일린. 에일린. 이름이 비슷한 게 에일린이고. 아, 갑자기 저쪽에 있는 게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얘는, 일레인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있는 게 에일린인 것 같아요. 볼터치 한것 마냥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장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아가자구도 하나 있어요. 아가자구. 아가자구를 세 개는 더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단수가 지금 너무 작아요. 처음에 니코보다 더 작았거든요. 그나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이쁩니다. 이 볼터치 너무 귀엽습니다. 어떡할 거니 이렇게 이뻐서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이쁘네요. 이 아이는 밤비노예요. 이 아이도 이꼬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좀 특이하죠, 입장이? 처음에는 더 난해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드니까 좀 괜찮아진 입장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춥스. 아, 춥스 진짜 용 됐어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아 진짜 함지막해서 얘 데리고 온거 후회했었거든요. 이렇게 크는 아이라면 나는 키우기 힘들겠다 이랬었는데 이꼬지 두개 키우면서 얼굴이 요거처럼 이뻐요. 작지만 요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두 개가 지금 크고 있는데 빨리 합식해주고 싶네요. 아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독일 샴페인. 아 이제 물 들어오려고 하죠. 너는 입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이 베이비 핑거가 아니라 이 아이가 크라운볼인지 저 아이가 크라운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후레쉬. 아 너무 이뻐요. 후레쉬가 아니지 후레뉴. 후레뉴입니다. 아유 이뻐라 이쁩니다. 어쩜 이런 얼굴을. 단수가 좀 많아지면 참으로 행복할 텐데 단수가 너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애플이에요. 블루 애플도 정말 이쁘게 잘 크는 아이죠. 근데 제가 너무나 못 키우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자리를 잡고 얼굴을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살짝 얼음땡인 것 같아요. 화났나 봐요. 너무 못 키워주다가 분갈이 해주고 집만 좋은 거 저기 넓은 거 주면 다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이 아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클라우쿰이죠. 그때는 이름을 기억 못했는데 이제 이름 기억합니다. 클라우쿰. 아, 진짜 천대점성이랑 진짜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하늘미인인가 그 아이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 잠시만요. 아, 나단입니다. 아, 건강한 모습이죠. 이 아이는 아직 익으려면 멀었어요. 아직 더 야무지게 다져지려면 좀더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성장하는 모습도 너무나 이쁩니다. 얼굴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하네요. 아, 이뻐요. 와, 분위기가 와, 너무나 이쁜 꽃 같은 아이 같아요. 이 아이. 아, 진짜 색깔 물들미 없어서 그렇지 생김새가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이뻐지고 있는 이 아이 금왕성. 금왕성은 확실히 겨울 되는 게더 이쁜 것 같으네요. 너무 이쁘죠? 수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 이쁩니다. 자구를 좀 많이 달아주면 좋을 텐데 얘도 자구를 많이 안 다는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줘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뻐요. 저는 부용도 좋아라 하지만요, 부용보다는 이 아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까라솔 작은 거 끊어진 거 아이 너무 치어서 못 크는 아이. 그리고 아이시 그린이. 아, 이쁩니다. 아이시 그린이 너무 이뻐졌어요. 이 아이 진짜 작은 아이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뻐질 수 있나요? 아이고. 제가 자꾸 말하는 데를 손으로 가려서 이렇게. 아, 진짜 이쁘네요. 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얘는 퍼플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랑 퍼플 샴페인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얘는 분위기가, 색깔 물들미나 이런 분위기가 백야 어렸을 때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백야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묵어서 색깔이 그렇긴 한데 살짝 백야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스타, 아, 진짜 이쁘게 키운 거 너무 이쁘던데, 지금 저의 제스타는 자유분방하죠. 이 아이는 이꼬지 된 아이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꼬지 밭으로 해서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진짜 수북하게. 그리고 얘는 마커스 금입니다. 마커스 금이라서 이렇게 색깔이 물이 잘안 드는 걸까요? 아. 다른 마커스는 애기인데 얘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도 물을 잘 들고 있거든요. 얘만 이렇게 물을 못 들고 있네요, 항상. 이 아이 정말 잘 자라서 얼굴이 더 큼지막하게, 더 오목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키우는 게 아니죠. 아, 진짜 놀라운 자연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얘가 폴린시스인데요. 맞죠? 폴린시스인데, 아, 이뻐요. 이 아이도 지금 되게 어린 아이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막 웃자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나마 생겼점에서 다져지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 언제 다지나 이랬거든요. 이 아이도 잘 다져진 아이는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 때부터 얼굴은 이쁘지 않았는데 이뻐질까 했더니 더 못난이로 큰다는 아이. 이 아이 러블리 배우인가요? 러블리 배우 맞을 건데. 네, 러블리 배우 맞네요. 그리고 이 아이, 아, 파이어필라. 와, 진짜 이 아이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얘 두 번째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처음에 저한테 있던 파이어필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어져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 이쁘죠? 이 아이 더 다져지고 더 짧은 입으로 돼야 창처럼 이쁘게 크는데, 지금도 살짝 얼굴이 다져지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건 센세이션. 아, 센세이션. 센세이션이 아니라 센세이션.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 루비틴트. 나이든 루비틴트인데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자고도 달아주진 않는 양심 없는 아이. 주인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너 너무한다 진짜. 뭐가 이렇게 없어요. 뭐 잡히는 게 없네요. 이 아이 다 잘라서 그냥 수영이라도 이쁘게 키울까 봐요. 아, 진짜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도대체가. 아, 그리고 이렇게 살짝 제껴서 너무나 이쁩니다. 이쪽의 아이는 지금 아픈 아이예요. 아, 너 어떻게 될 건지 진짜. 회복하고 있긴 한데 이름 없는 아이. 아, 샹그릴라 너무 이쁩니다. 샹그릴라 이렇게 자고 마는 애들은 어떻게 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와 너무 이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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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이고, 여기 옆에 있는 아이는 진짜 물을 너무 잘 들어주고 있죠. 샹그릴라. 샹그릴라하고 페리도트는 색깔 물듦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얘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샹그릴라가, 아, 저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근육 있는 사람? 얘는 그냥 고운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얘는 여성여성한 느낌이죠. 너무나 이쁘는. 그리고 이 아이, 아이고 얼굴도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커져갖고 화분 밑둥을 다 막았어요. 밑으로는 줄 수도 없습니다, 물을. 야, 진짜. 그리고 스노우바니. 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스노우바니가 입장이 잘하는 게 지금 여기를 보세요. 중간에만 보세요. 여기 중간이랑 좀 빨리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타이니 버거 얼굴이랑 중간이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저는 닮은 것 같아요. 얘도 그렇게 잘하는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에 큰 입장들 같은 경우는 빨리 하염이셔서 없어져야 되는 얘긴데 떼서 입고 잘까요? 너무 아깝긴 하다. 이게 아깝다고 막 뜯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대가 얇아지거든요. 목대를 똑같은 굵기로 키우고 싶다면 입장을 뜯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한두 장만 꺾어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데비. 얘는 얼굴 하나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고 조그만한 건 있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입꼬지입니다. 얘도 입꼬지로 큰 아이. 이쁘죠? 얘가 그나마 얼굴을 풍성해 보이네요. 아, 여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제가 이쁘다고 얘를 따로 찍어주는 것까지도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잠시만요. 가 지나가나 봐요. 아, 좀 시끄럽습니다. 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 데뷔 진짜 풍성하게 잘 키우는 분들은 너무나 이쁘거든요. 헬리콥터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빨리 지나가는데. 아, 될 줄 알고, 빨리 지나가는 줄 알고 계속 했더니 좀 멈췄다가 찍을 걸. 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이 아이 새벽 별이 아니고 여우별인가? 여우별입니다. 여우별. 아, 이 아이도 옷 자랐다가 다시금 다 잡아지는 아이. 아, 이 아이도 갈팡질팡하는 아이. 그리고 얘는 핑크 팁스예요.
핑크팁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네요. 아, 이쁩니다. 실루엣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저는 에게리아하고 실루엣하고, 아, 실루엣이네. 핑크탑하고, 핑크팁스하고, 핑크팁스하고, 에게리아하고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매비나예요. 매비나. 아, 이 아이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위로 올라온 거라고 하면 아니고, 흙이 많이 파였나 봅니다. 애가 너무 쑥 올라왔네요. 밑에 애가 원래 더 풍성했는데 걔네들이 없어지니까 헐빈해 보이네요. 아, 그리고 파랑새금. 아, 이 아이 파랑새금. 다시금 입장이 나와서 중간 입장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파랑새금. 아, 이쁩니다. 그리고 얘가 큐피드가 아니라 얘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저 이름표가 있긴 한데 지워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아, 큐빅 뭔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이 아이는 펜타드럼인데요. 정말 속삭이는 아이. 작년부터 회복을 못하네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넌 저쪽 베란다로 쫓겨나야 되겠다. 이쁜 아이 데리고 올 거야. 여기 타이니 버거.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얼굴 보세요. 여기 이 아이가 제일 얼굴을 이쁘게 색깔을 문드는데요. 와, 빛이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 타이니 버거. 아, 이쁩니다. 이쁘죠? 이뻐요. 이 아이도 흙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흙갈이도 안 해줬는데. 아, 이렇게 이쁘게 나를 봐줘요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마이크 들어가는 부분이 또 막혀 있나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얼른 뗐는데 제대로 찍혔나 보네요. 얘 홍대화금인데요. 이 아이. 이쁘죠? 원래 이 아이가 3두로 참 이쁘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따로 심어준 거고, 2두가 한 몸이었는데, 이쁜 아이 데리고 왔는데요. 두 몸짜리가, 자구 하나가 갔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였는데. 그래서 균형 있게 셋이서 자라라고 딱 심어줬던 건데. 하나는 큰아들이 저에게 선물로 줬던, 생일 선물로 줬던 2년 전인가? 그때 받았던 아이인데, 얼굴이 너무 많이 다져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티나입니다. 그렇게 티나도록 이쁘진 않는데. 그쵸? 언제 이뻐질 거야? 티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뻐라는 얼굴 하나짜리고요. 그렇게 크지 않는 자라고사인데요. 원종 자라고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너무 이뻐요. 단수도 많고, 얼굴도 이렇게 이쁜데, 손톱도 쪼맨한 것이, 뾰족뾰족한 것이 빨갛게 있습니다. 이쁘네요. 그리고, 페이블스 누구 집에 김장 하나 봐요. 김장하는 냄새가 너무 좋다. 여기 이 아이 라울이요. 꼭, 갑자기 샹그릴라라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네, 잘 크고 있네요. 라울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영하 2도까지는 그냥 놔둡니다. 3도까지도 놔둬도 뭐 상관은 없더라고요, 이 아이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영하 2도에서 안으로 한번 들여놓도록 할게요. 예, 이 아이만. 여기에서는 이 아이만. 아, 릴리시나. 이제 꽃처럼 다시금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네요. 한동안 그러지 못했거든요. 화분을 갈아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천대전성 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황주황. 아, 이쁩니다. 천대장손도 키우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런 거 없이 키운다 그러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런년이도 제가 풍성하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꼬지도 잘 되는데. 그리고 얘가, 아까 말했던, 캐라리언. 3두짜리입니다. 여기도 얼굴이 이렇게 있죠? 아, 4두네요? 3두가 아니고 4두구나. 이렇게 3두처럼 가고 있는 캐라리언. 이 아이는 아까 그거 아이보다는 잘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화분을 다막 메꿔 있네요. 얘를 어떻게 심어줬을까요? 이렇게 꽉 얼굴을 더 키운 건가? 지금 얘가 7 곱하기 7에 심겨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분을 너무 넘어섰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심어줬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심어주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얘는 지니아입니다. 진희가 아니고 진니아. 얘 이쁜 아이인데 이제 제대로 크지 못하는 아이.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자리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아, 얘 파랑색. 아, 이뻐요. 겨울을 좋아하는 파랑색.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지요. 얘가 이뻐지는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운데. 얘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난하게 잘 커주는 파랑새입니다. 너무 이쁘죠? 파랑새. 그리고 문가드니스. 아, 이제부터 이뻐지기 시작하네요. 얘가 혼자 있던 문가드니스에 새 자구를 같이 심어줬다 했잖아요. 새 자구는 아직 너무 애기티가 난리 나는데 문가드니스, 이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이 물들어지고 있네요. 얘 한참 얼굴 다 젖어서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입장이 훅 크더니 이렇게 얼굴이 정리가 안 되는 얼굴로 이렇게 있네요. 아, 정말 여기도 지금 찍었던 것까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잘 찍고 있나요? 제가 지금 반대로 찍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게 더 이쁘네요.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같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어둡죠? 이게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캔통 화분 만드는 거 가르쳐 달라 그러셔서 이게 원래 처음에 미니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를 더한 거는 위에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리지 않는 거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준비되어야 될 게 캔 요런 거 하나랑요. 가위 잘 되는 거 이거 부엌 가위 이런 거 못 쓰는 그냥 음식 잘 안 잘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가위 하나 단단한 가위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칼 아니어도 잘 잘립니다. 이런 거랑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접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접혀져서 옳기도 하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칼집을 좀 내야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서요. 이 자리를 밑둥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으면 깔망이 없어도 잘 안 들어. 원래 잘 들어가거든요. 깔망이 없어도 여기 저는 그걸로 사용하거든요. 그 뭐지? 양파망? 응, 양파망을 잘라서 넣고 밑에 배수층을 깔아줘도 여기가 새지 않습니다. 얘가 받쳐줘서. 그래서 얘를 칼집을 내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10cm 저는 항상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10cm는 줘야 되니까 요 정도에서 칼집을 내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잘 잘려요. 얘를 이렇게 자르면 정말 쉽게 종이 자르듯이 잘립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깔끔하게 가위로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거 없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저 원래 여기 다 씻어서 쓰는데 오늘 제가 화분을 굳이 저는 안 만들어도 돼서요. 그냥 재활용통에 저희 집 재활용통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얘 이거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눕혔다가 지금은 제가 손을 넣으면 길이가 안 기네. 얘를 눕혔다가요. 펼쳤다를 한 세 번 반복하면 떨어져요. 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접었다가 펼쳤다가를 하면 이렇게 쉽게 잘 떨어집니다. 요걸 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만 써도 쓰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너무 얇아서 이렇게 너무 헐렁거려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칼집을 가위집을 내다 보면 어떤 거는 길게 어떤 거는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삐뚤게 되기도 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때 종이를 이렇게 감싸서
어느 정도 선이 되게끔 저는 한요 정도 하니까 10cm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꺾이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cm 정도의 높이 원래 제가 쓰는 높이가 되더라고요. 한요 정도. 그래서 여기 끝에가 맞물리게 딱 수평이 되게끔 하시고 여기 길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위밥을 여기 선에서 멈추면 됩니다. 어느 정도 넓이가 되게끔.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넓게 주셔도 좀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짧게 짧게 주시진 않아도 돼요. 여기 하나 더. 여기가 좀 넓은 감이 있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셔서 얘를 이렇게 접어보시면 쉽게 잘 접힙니다. 그냥 접어주세요.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가위밥을 내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아이고, 이때까지 제가 화면이 안 맞았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손톱으로 종이 접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이지거든요. 그냥 꾹꾹꾹꾹 눌러주셔도 되는데, 저는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뭐, 물론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긴 한데요. 여기에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뿌리 내리기 우리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안 돼요. 흙이랑 일체가 돼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쓰는 화분으로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단이 이렇게 하면 깔끔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손이 비거나 이런 염려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